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화장실 재설정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야단을 치는 것은 조금의 도움도 안 됩니다. 아셨죠? 잘못된 대소변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간과 끈기가 필요해요. 자, 오늘은 화장실을 잘 못 가리는 고양이를 다시 교육을 시키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일명 화장실 재설정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스스로 잘 가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의외로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을 못 가리거나 원치 않는 장소에 오줌이나 대변을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하세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처음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화장실을 셋업을 해놔서 혹시라도 못 가리면 다시 셋업을 하면 그만인데, 고양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해왔거든요. 그런 애가 갑자기 엉뚱한데 대변을 보기 시작하고 엉뚱한데 소변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 훈련법, 화장실을 실수하기 시작하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차분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화장실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절대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나 소변을 실수한 거를 고양이를 데리고 가셔가지고요, 나쁘게 기억날만한 행동, 너 여기다 오줌 쌌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코를 박거나 여기다 오줌 싸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거나 이런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건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소변을 실수했다고 야단을 친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쌌던 장소에 가서 어떤 냄새를 다시 맡게 한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고양이나 강아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얘가 화를 내지? 왜 갑자기 얘가 무섭게 울지? 얘가 갑자기 왜 나를 화장실을 끌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단지 대소변을 보면은 주위 집사가 기분 나빠하는구나, 얘가 화를 내는구나, 얘가 나를 야단을 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그냥 대소변을 더 안 보이는 거 구석진 곳에 싸기 시작을 해요. 즉 숨어서 싸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소변을 보기는 봐야겠고 참으면 참지는 못하겠고 싸긴 싸야겠는데 싸고 나면 또 얘가 화를 낼 테니까 아예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야단을 치는 것은 조금의 도움도 안 됩니다. 아셨죠? 즉 대소변을 실수하기 시작하면 야단칠 문제가 아니고 가르쳐야 될 문제예요. 아셨죠? 가르쳐야 될 문제지 야단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야단을 쳐도 알아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치는 첫 단계, 첫째, 먼저 화장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다입니다. 사람은요, 화장실을 보통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화장실 써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마크들 있잖아요. 남자 모양의 그림, 여자 모양의 그림, 이걸 보고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하고 인지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화장실 축의 모양이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있고 여자 화장실은 쩍쩍쩍 문이 있잖아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고양이는 뭘로 화장실을 인지할까요?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안 그래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화장실을 인지하는 방법은 냄새예요. 즉 자신의 오줌 냄새, 소변 냄새나 아니면 자신의 대변 냄새가 배어 있는 곳을 얘들은 화장실로 인지를 해요. 즉 화장실하고 마크가 딱 새겨진 거예요. 즉 우리는 냄새를 못 맡고 우리는 흔적을 못 찾더라도 얘들은 귀신같이 자기가 한 번 쌌던 장소를 기억을 하고 냄새로 확인을 알아내요. 그래서 자신의 소변 냄새가 배어 있는 곳은 얘들은 화장실이라고 불러요. 즉 자신이 화장실이라고 선포하고 화장실이라고 이미 그 지역에 알림판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즉 첫 번째 단계는요, 얘들이 실수한 곳, 화장실로 사용했던 곳은요,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희미하게 조금이라도 배어 있으면요, 다시 그곳을 화장실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세요. 첫 번째는 블랙라이트, 즉 소변의 흔적을 찾는 라이트요, 불 끄고요, 블랙라이트를 딱 비추면요, 얘들이 소변 쌌던 곳은 형광색으로 빛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변방울을 한 방울이라도 흘린 곳이 있으시면요, 이걸로 블랙라이트로 찾아서 마킹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물용, 특히 고양이용 소변냄새 제거제가 필요하세요. 냄새를 강력하게 없앨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세제로는 냄새가 첫째로 잘 안 지워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냄새 제거제 이런 거는 잘못하면 암모니아 같은 게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암모니아가 들어있으면 얘들은 그것을 소변냄새로 인지를 해가지고 더 심하게 소변을 싸게 돼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용 소변냄새 제거제를 구입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뿌려서 불리신 연 후에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흔적을 블랙라이트로 하나하나 다 찾으셔가지고요.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불이나 카펫 같은 데 쌌다 그러면은요, 통째로 빨아서 햇빛에 바싹 말려주셔야 돼요. 완전히 바싹 말려서 냄새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장실을 사용했던 곳을 당분간 접근 금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가구로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그 근처에 가는 걸 좀 꺼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의자를 한복판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카펫 같은 거에 접어서 치워버리신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곳은요, 한동안 사용을 못하게 다 치워버리시고 막아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 화장실에 적응을 할 때까지 전에 썼던 화장실은 근처도 접근 못하게 최대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를 완전 제거했다 그래도요, 위치의 습관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든가 그 위치에 가서 오줌을 쉽게 싸거나 편하게 싸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쌓아 박스 같은 거라도 쌓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불이라면요, 이불 보호용 커버를 씌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줌을 거기다 못 싸게 막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쌌다 침대를 치울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 방을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생활하세요. 한동안요, 고양이가 못 들어가게. 언제까지? 고양이가 새로운 화장실에 적응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출입을 통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장소에 대한 기억조차 막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소변을 실수하는 첫 번째로 건강상의 원인 때문에 소변 실수를 하거나 소변을 여기저기 싸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내 고양이가 현재 방광이나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양이의 소변 실수는요, 제가 아는 소변 실수는 70% 정도는요, 실제로 배뇨기 계통, 방광염이거나 아니면 비뇨기 계통,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비뇨기 계통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소변 실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한 17마리는 그런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를 먼저 받아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다묘사육 가정이라면은요, 고양이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묘사육 가정의 원인은 대부분 고양이 간의 문제 때문에 생겨요. 특정 문제가 생긴 고양이가 얘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화장실 근처에서 엎드리고 있거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숨어있다 잠 매복했다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붕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지붕에 올라가서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화장실 사용을 못하도록.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올 때 공격을 하려고요. 이런 경우에 애들이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돼요. 화장실 근처를 가면 공격당하니까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화장실은 구석진 곳에 놓기 때문에요, 들어가면은 나올 때 매복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즉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한 곳이라 그러면요, 고양이 입장에서 막아버리면 못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 생기면은요, 아, 화장실은 위험한 곳, 화장실은 저격에 내가 노출이 쉬운 곳, 화장실에 가면은 내가 공격받기 쉬운 곳, 화장실에 들어갔다 못 나온 경험이나 안 좋은 곳, 이렇게 기억에 인식이 되면요, 화장실을 그 다음에 안 가게 돼요. 다른 곳으로 화장실 설정해야 돼. 보다 안전한 장소, 보다 넓고 도망가기 편하고 매복으로도 걸리기 쉽지 않은 곳, 이런 곳으로 화장실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화장실이라면 화장실 개수를 늘려주던가 아니면 새로운 곳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묘사육 과정에서 특히나 화장실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즉 언제라도 도망가거나 주변을 보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게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붕이 없고 탈출구가 있는 이런 곳에 화장실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위치를 설정해서 다시 한번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한 마리만 키운다 그러면요, 얘가 화장 소변이나 대변을 실수했던 곳에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놔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신의 밥그릇이나 물그릇이 있는 곳은 얘들은 소변 실수를, 소변, 대소변을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즉 냄새를 완벽하게 지운 곳에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놔준다면요, 일단 그쪽에는 소변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겁니다. 일단 예전에 대소변을 실수했던 곳에는요, 펠리웨이 스프레이 같은 것도 꼭 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펠리웨이는 고양이 턱에서 합성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페로몬이고, 이 펠리웨이, 친근감을 나타내는 곳 냄새가 나는 이런 장소에는 고양이들은 오줌을 잘 안 싸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도움이 돼요. 이러한 잘못된 대소변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간과 끈기가 필요해요. 즉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맘먹으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시게 돼요. 새로운 습관 형성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고양이가 화장실 같이 평평하고 미끌미끌하고 소변이 흡수가 안 되는 이런 바닥에 주로 소변을 본다 그러면요, FLUTD 같은 어떤 방광이나 비뇨기 계통에 질환이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런 독특한 화장실 취향을 가진 고양이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취향이 독특하니까 우선 턱이 낮은 화장실에다가 바닥에 소변용 패드, 강아지용 소변 패드를 깔아주세요. 모래 대신요. 만약에 소변 패드에다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면은요, 아유 감사하다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패드를 빼시고 모래를 아주 얇게 깔아줘 보세요. 그래도 싸기 시작한다면 모래 두께를 조금 조금씩 한번 넓혀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화장실에 적응하게 조금 조금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해? 깜짝이야. 혹은 카펫이나 이불 같은 곳에 소변을 싸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은요, 고양이용 화장실, 야트막한 고양이용 화장실을 구해서 거기다 턴이나 못 쓰는 카펫 쪼가리를 계속 깔아줘 보세요. 그리고 역시 그 안에다가 소변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카펫을 빼고 얇게 벤토나잇을 얇게 깔아줘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벤토나잇 모래 두께를 조금 조금씩 높여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또 형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화장실 취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무조건 물에만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화장실로 서서히 교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의 화장실 취향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은요,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즉, 우리도 편해야 돼. 얘네들도 편해야겠지만 우리도 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드릴 만한 가치는 충분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얘랑 같이, 얘랑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을 같이 살아야만 하니까는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화장실로 조금씩 매일매일 계산하면서 바꿔줄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이의 화장실 습관은 한 번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의 필요함을 세 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이든 고양이가요, 집안에서 화장실 수술 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관절염 문제예요, 그거는요. 이런 경우는 잠자리 근처로 화장실을 옮겨주실 거 권해드릴게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관절염이 심해지면 많이 걷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는 곳 근처에서 오줌을 싸기 시작해요. 걷기 너무 팔다리가 아프니까요. 이 경우는 화장실 높이를 낮은, 턱이 낮은 화장실을요, 잠자리 근처로 옮겨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인 메타칸 같은 거를 처방받으셔서 먹이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메타칸 같은 거 먹이면은 나이 든 고양이 관절염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노령묘, 10살 이상의 노령묘 같은 경우는 한 60%, 70%는 관절염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많든 적든요. 이런 애들 메타칸 같은 거 먹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동물병원 가서 꼭 처방받아서 먹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오늘은 고양이가 화장실 실수할 때 교정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